지금까지 이런 뉴스는 없었지요. 이것은 뉴스인가 예능인가 신개념 뉴스쇼지요. 뉴스페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 지난주 뉴스페이스에서는 탈모를 둘러싼 속설들을 검증해봤지요. 이어서 탈모 파트 2입니다. 탈모는 왜 웃음거리가 되었나? 지난 시간에 이어 저 진지 모드입니다. 제가 웃음 욕심을 부린다면 알파벳 X를 눌러서 경고를... 주제에 꼭 맞는 특급 게스트 저희가 모셔왔으니까요. 나가지 마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이쯤에서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민머리 혹은 탈모인을 두고 농담을 해본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에게 여쭤봤습니다. 툭 까놓고 말해서 탈모인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앙! 아, 만화에 나올 것 같아요. 좀 웃겨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근데 뭐 안타까워하면 안 되잖아 사실. 안타깝고. 와, 내 머리 아저씨. 못생긴 생각. 너무 빠지면은 약간 헤이아치 같기도 하고. 삭발하면은 약간 멋있어. 예. 시민분들께서 솔직한 대답해 주셨습니다. 댓글을 잠시 볼까요? X를 눌러 장성규의 조의를 표합니다. 조이요. 엔조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탈모에 대한 놀림이 더욱 노골적인데요. 작년 우리나라 유튜브 최고 인기 동영상 4위가 뭔지 아십니까? 탈모르 파티입니다. 1년 만에 조회수가 무려 750만회가 넘었는데요. 가사를 보면 교묘하게 놀리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이 노래 대체 왜 나오게 됐을까요? 탈모르 파티를 만들었다는 유튜버 갱복치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큐! 탈모르 파티 자체는 가사가 응원에 가까운 가사거든요. 후렴구 파티에서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게 임팩트가 좀 셌어서 사람들이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탈모르 파티 머리 내 머리 아무래도 제가 보던 방송들이 대부분이 탈모를 가지고 계신 스트리머분들이 많았어요. 이분도 약간 놀려보면 재밌지 않을까? 탈모인 스트리머들이 잘 나가던 때 잘 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놀리면 안 되는 건 맞죠, 사실. 안 되는 건데 원래 사람들이 놀릴 때도 1차원적으로 놀리는 게 제일 단순하고 재밌잖아요. 보이는 게 남들과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제 옆에 지금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JTBC 디지털 뉴스국 인턴 서지민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미나 리포터는 어디 가시고 왜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 너무 네네. 중요한 스케줄 때문에 못 나오셔서 제가 대신 나왔는데요. 사실 네. 소원 이루신 거잖아요. 어떤 소원? 김미나 자리가 너무 탐난다. 그리고 막 김미나를 빨간색으로 많이 쓰셨잖아요. 너무 좋죠? 아니요 아니요. 근데 입가에 왜 미소가 있나요? 혹시 탈모 있으셔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 탈모는 없습니다. 풍성하신가요? 네. 탈모르 파티. 자라나라 머리머리 자라나라 머리머리 자라나라 머리머리 자라나라 머리머리 탈모르 파티.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까 네. 이 노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라나라 머리머리.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머리에 대한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탈모 때문에 채용 취소를 당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탈모 때문에요? 네. 2015년에는 한 남성분이 첫 출근 날 회사에서 취업 취소 통보를 받았는데요. 대머리라서 함께 일할 수가 없다. 그분의 담당 업무가 보일러와 공조기를 가동하는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스타일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나라냐? 선배 진정하시고요. 이게 나라냐고! 우리 사회에 탈모인을 놀리고 또 차별하는 문화가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놀림과 차별을 정면으로 맞서는 탈모인들도 있더라고요. 어허, 오케이. 올리브 영상 틀어줘. 가발이라도 벗을까요? 안녕하세요. 트위치랑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는 마르몬. 트위치 스트리머 겸 방송에 설을 맡고 있는 마스카입니다. 멋있게 꾸며서 방송을 하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모자 눌러 쓰고 방송을 하니까 굉장히 자괴감이 들 때도 화나는 채팅 중에 하나는 그냥 욕을 하세요. 아 머리도 없으면서 데이트를 하고 온다 이런 얘기를 해도 아 머리도 없는데 누가 만나줘요. 머리가 없다는 이유 자체가 단점이 되고 욕을 먹는 원인이 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도 뭐 농담인데 괜찮지 않나. 처음에는 정말 그냥 저도 하하 난 탈모 아니니까 괜찮아 놀려 이러면서 아 너무 재밌다 이랬는데
했는데 이모 왜 이리 넓냐고 얘기하시는데 주변에서 사실 조금 힘들었었어요. 방송 초기에는 탈모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채팅을 금지시키거나 시청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유쾌하게 받아들여. 가수 오디션은 타코야. 형 이모 한번 때려도 돼? 이런 느낌이니까. 날 좋아도 해주는 것도 맞고 모발이식 수술도 했는데 막말로 인정해야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친근함의 표시? 지금은 저도 이제 탈모 자체를 저의 캐릭터로 생각을 하고 차라리 잘 됐다! 좀 이런 마인드로 제 스스로도 뭐 탈모 드립을 많이 치기도 하고요. 직업이 스트리머니까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일반인 분들이면은 솔직히 힘들 거예요. 탈모인을 공격하는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머리가 없다는 게 의지의 결과물도 아니고 인격적인 부분이라던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닌데 탈모란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을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인터뷰입니다. 오늘 특급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빠꾸 형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빠꾸! 개그맨 성우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출연을 결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떠셨어요? 솔직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왜요? 일단 출연료 그러면 농담이고 알죠. 이 주제에 맞춰서 오늘 보는 시청자들이 네. 저랑 똑같은 고충을 겪고 탈모나 이렇게 머머리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해서 네. 그리고 전문가가 풍성한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보다 경험했던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더 일단 와닿지 않을까. 그렇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언제부터 탈모가 시작되셨는지. 아 저는 일단은 이게 네. 일찍 왔어요. 20대 초반? 아. 네. 아버지가 또 이렇게 유일하게 물려주신 게 머리를 물려줘서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네네. 한때는 뭐 아버지를 원망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나 이런 느낌? 편견 자체가 왔다 그러면은 안 좋아요. 일단 다르게 봐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빠꾸 형에게 질문을 좀 드렸어요. 네네네. 본인이 그렇죠. 생각하는 정수리는 어딘가요? 정수리는요? 네. 양수리 옆이고요. 네. 귀 아닐까요? 여기가 정수리 아닐까요? 여기 부분? 예. 네. 맞아, 보이네요. 여긴가요? 이거 눌리는 거예요? 아니요. 머리 세척제는 샴푸인가요? 비누인가요? 하셨는데요? 저는 샴푸를 씁니다. 네, 샴푸. 저는 그냥 두피라고 생각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하셨어요 저한테. 제가 네, 잠시만요. 대표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니까 한번 맡아보도록 냄새 하겠습니다. 냄새 한번. 네. 저는 냄새. 암내. 놀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머머리 개그를 하시는 이유. 제가 그 오래전부터 해왔던 이게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고. 웃기려고 하지 마요. 방송 그런 방송 아니잖아요. 진짜 진지합니다. 아이덴티티고 그리고 하지 말라 하지 마 하지 마. 근데 그렇게 머머리 개그를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나 좀 염려 섞인 말씀들 들은 적은 없으세요? 그거 괜찮을까? 저는 일단은 제가 당사자니까 예를 들어 풍성하신 분들이 머머리 개그를 하면은 안 되죠. 이거는 신뢰죠. 굉장히 이건 실례죠. 이건 안 돼요. 근데 제가 당사자니까 정말 윤성호 씨께서 네네. 수많은 우리 네네네. 숱이 좀 부족하신 분들에게 힘이 돼주신 것 같은데 네네. 탈모인을 향한 이 현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헤어도 머리카락도 외모의 하나예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현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다. 이런 주의가 없어져야지 이것도 똑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머머리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방송 자체도 머머리 형제들이 많이 해야 돼. 지금 뭐 홍석천 씨, 군혁 씨, 뭐 돈 씨 많이 하고 있지만 네네. 더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야지. 뉴스룸에도. 사장님께서. 사장님. 진지한 질문 하나 나와서 지금까지 진지한 거 아니었어요? 다 진지했죠. 네네네. 다니엘 남님께서 네네네. 27 남자인데 탈모약 복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그 다니엘 남이에요? 네. 남다르네. 다니엘 남님께서 이렇게 질문했는데 27살 그래요. 제가 그때 솔직히 말해서 다니엘 남님보다 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네. 웃는 거예요 지금? 지금 웃는 거 지금 약간 아니, 비웃는 거예요? 아니 슬퍼서 머머리 슬퍼서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아예 이런 거 안 먹어요. 일단은
포기했으니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렇죠. 세포도 생명이다. 죽일 수 없다. 이런 것처럼. 그래요.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한 말씀 주신다면 탈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지금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네.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에도 힘이 될 말은 없어요. 그냥 뭐 내가 잘못한 게 범죄 아니잖아요. 네네. 잘못한 거요? 아니죠. 사기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태어난 대로 아버지가 물려준 대로 아버지의 잘못도 아니에요. 솔직히 따져보면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고 대물림. They tease the barber. I think one should not judge by what the hair looks like. 뭘 웃기지라고 생각했는데 뭐 닮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 없고 이거 때문에는 왜 부끄러워야 하는데 You can find any hairstyle there. So. No one will look strange at you if you have bald hair. Why? 뭐가 웃겨? 왜 부끄러워해? Shiny.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 궁금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탈모는 왜 이렇게까지 놀림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여러 전문가들의 띵크 한번 보시죠. 큐. 동양인의 두상 형태는 서양인의 두상 형태와 다르잖아요. 미의 기준이 서양인의 두상이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민머리 형태는 다소 어색해 보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 70% 이상의 인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민머리는 빈 부분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비워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결핍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일반적으로 더 많이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인식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과소평가하는 성향이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개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외모 희화화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뚱뚱한 사람들, 대머리, 웃기는 작업을 많이 해와서 대중들 입장에서는 그걸 숨겨야 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화를 조장하는 미디어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비판받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집단 성향이에요. 너는 이상하다, 우리는 이런데 집단을 더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소속감을 얻게 되기 때문에 놀리고 싶고 왕따를 시키고 싶은 그러한 심리가 작용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모든 건 타인의 판단이 아닌 그 자체로서 빛난다. 탈모 포비아의 원인은 사실 탈모 그 자체가 아닌 타인의 시선과 조롱이었을 겁니다. 가볍게 던진 화살 같은 말들, 그 화살 끝이 만약 나에게 있었다면 그리 쉽게 던질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을 웃음으로 깎아내릴 때 오히려 내 자신이 더 우스워지는 것은 아닐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서도 빛나기 마련이니까요. 지금까지 장성규였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은 뉴스페이스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